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입니다. 스포츠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중에서도 포르쉐라는 브랜드를 사랑하시는 팬분들이라면 최근에 이 브랜드가 겪고 있는 과도기를 그렇게 좋아하실 것 같진 않습니다. 바로 전동화 얘긴데요. 얼마 전에 순수 전기차 버전의 마칸이 공개됐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 PPE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이제 내연기관 마칸과의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승하고 있는 차는 마칸에 이어서 전기차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 포르쉐 박스터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평대왕 6기통 4.0 자연흡기의 엔진을 얹은 GTS 4.0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 출시된 지는 시간이 꽤 지나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타이밍이 애매한 감도 있는데, 마칸이 전동화가 되는 걸 보면서 아, 지금 아니면 이 차도 영영 탈 수 없는 시간이 곧 오겠구나 라는 마음에 급하게 시승차를 빌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내연기관 박스터의 매력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스터라는 차는 딱 두 가지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오픈탑이고요, 하나는 미드십입니다. 일단 박스터는 포르쉐를 대표하는 오픈탑 모델이죠. 물론 911에도 카브리올레 그리고 타르가라는 두 가지의 오픈카 버전이긴 하지만, 박스터는 28년 전에 탄생할 때부터 천으로 된 지붕을 얹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보통은 스포츠카가 나오면 쿠페가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로드스터나 컨버터블이라는 이름으로 파생 모델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박스터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2세대 박스터가 나온 뒤에야 포르쉐는 카이맨이라는 미드십 쿠페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순서가 조금 독특하죠. 두 번째 키워드는 미드십인데요, 이 포르쉐에서 가장 높은 출력을 내는 투도 스포츠카는 물론 911 라인업에 있긴 합니다. 터보 S만 해도 최고 출력이 662마력이나 되고 제로백이 2.7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911의 엔진은 뒤쪽에 있죠. 뒷차축보다 뒤에 있습니다. 물론 세대를 거듭할수록 안쪽으로 조금씩 더 밀고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1세대 911의 레이아웃을 유지하면서 36대 64라는 아주 독특한 앞뒤 무게 배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앞뒤 무게 밸런스가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이 박스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엔진이 사람과 더 가깝게 붙어있다 보니까 고회전으로 쥐어짤 때 나오는 그런 소리 또 진동 같은 것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이 운전자한테 전달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박스터는 911을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는 사람들이 사는 차다. 이런 말씀을 뭐 요즘은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인터넷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문장인데요, 너무 이 차의 존재를 폄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시당할 차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 박스터라는 차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전 세계 도로에서 포르쉐라는 브랜드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꽤 유명한 얘긴데요, 1990년대 초에 포르쉐가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걸프전도 터졌었고 또 유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포르쉐라는 브랜드 자체가 안 그래도 비싼 차인데 완전히 사치품으로 여겨지는 시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판매량이 뚝 떨어집니다. 1980년대 중반에는 1년에 5만 대 이상 팔던 브랜드가 1993년에 14,000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주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911을 제외한 모든 라인업을 정리하고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다시 사람들을 이끌어올,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할 스포츠카, 정통 로드스터를 만들자고 결심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1996년에 탄생한 게 코드네임 986 박스터입니다. 차의 이름은 포르쉐의 수평대왕 엔진을 의미하는 박서, 그리고 오픈탑 스포츠카를 뜻하는 로드스터, 이 두 단어를 섞어 만들었어요. 아주 단순하지만 신박하게 잘 지었죠. 당시에 수평대왕 4기통 2.5리터 엔진으로 최고 출력 201마력을 냈고요, 제로백은 6.9초 수준이었습니다. 그 코드네임 986 박스터가 대박을 칩니다. 박스터가 나온 그 해에 포르쉐 총 판매량이 32,000대였는데 그 중에 절반이 박스터였어요. 완벽한 성공이었죠. 카이엔이 포르쉐에 돈을 벌어다 주기 시작했다면 이 박스터는 포르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한 아주 중요한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박스터 오너분들, 뭐 주변이나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의 차를 무시한다, 가볍게 넘어가세요. 네, 그 사람들은 이 차의 역사를 모르고 그냥 막 말하는 겁니다. 성능도 디자인도 훌륭하지만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차라는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역사 얘기는 그만하고 이 차의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차의 컬러 정말 특이하지 않아요? 포르쉐 코리아가 작년 여름쯤부터 이 시승차를 돌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 컬러로 시승차를 준비해 두셨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항상 보도자료에서만 봐왔던 컬러거든요. 이 색깔의 이름은 루비스타 네오입니다. 1992년식 911 카레라 RS에 적용됐던 루비스톤 레드 컬러를 포르쉐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컬러예요. 재해석했다고 하는데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본 자료가 맞다면 2021년도부터 이 색깔이
포르쉐의 정규 컬러 라인업으로 편성이 됐고요. 물론 그 전까지도 주문할 수는 있었습니다. 페인트 투 샘플이라고 해서 포르쉐의 컬러 커스터마이징 옵션이 있는데 이 색상의 RGB 값을 정말 섬세하게 조절해서 170개가 넘는 종류의 페인트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거든요. 몇 년 전에 그 옵션을 조금 개편을 하면서 이 루비스타 네오를 포함한 몇 가지 역사적인 컬러들을 다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그랬지만 이 차를 처음 봤을 때는 와 색깔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분홍색이고 무슨 진달래 색깔 같고 뭐 제 친구는 그 약국에서 주는 텐텐 있죠. 어릴 때 많이 먹었던 그게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컬러다 보니까 많이 어색하고 뭔가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컬러가 먼저 적용됐던 90년대 911을 먼저 보고 오시면요 지금 이 색깔도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선뜻 선택하시긴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영상으로 많이 즐겨두세요. 그 외에 외관에서는 사실 특별하게 말씀드릴 만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너무 익숙한 차잖아요. GTS 전용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이 돼서 뭐 앞뒤 범퍼가 까맣고 또 헤드램프와 리어램프 속도 까맣게 칠해놓고 이런 식으로 블랙 컬러로 강조를 한 모습 정도가 빅박스터 GTS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포르쉐의 커스터마이징 옵션은 정말 세세한 것까지 지정을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외관에서 예를 들어보면 이 사이드 미러의 컬러, 근데 윗부분이 아니라 아랫부분, 이 거울을 받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의 컬러도 뭐 차차 맞출 건지 블랙 컬러로 할 건지 정할 수 있고요. 도어 캐치의 색깔도 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붕을 열었을 때 보이는 이 롤오버 바라고 하죠. 이 머리 뒤에 있는 구조물, 차가 뒤집혔을 때 탑승객의 머리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는 저 안전 구조물의 뒷부분 색깔까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연 이 차의 뒷모습을 보면 이 루비스타 네오 컬러가 그대로 적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저도 지붕을 열고 달리고 싶은데 하필 시승하는 어제 오늘 계속 눈이 오네요. 원래 오늘 점심이면 눈이 그친다고 들었는데 4시까지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집 가는 내내 이 지붕을 닫고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지붕을 열면 소프트탑이 완전히 깔끔하게 트렁크 패널과 반듯한 면을 만들면서 접혀 들어가죠. 뭐 박스터나 미니 컨버터블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소프트탑이 커버 안으로 접혀 들어가게 됩니다. 패널이 열리고 지붕이 접혀 들어가고 그걸 다시 덮어주는 그런 구조로 탑을 만들게 되는데 박스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엔진이 낮아서 그 위로 지붕을 얹을 수가 있었거든요. 전통적으로 수평대향 엔진을 쓰기 때문에 엔진의 높이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네, 크지 않은 이 정도의 소프트탑 지붕 정도는 간단하게 접어서 엔진 위에 포개둘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리어 트렁크도 따로 있습니다. 이제 인테리어도 볼까요? 네, 인테리어 얘기를 하려면 제가 좀 소심해집니다. 이 차는 2016년에 처음 글로벌 출시된 이후로 인테리어 변화를 딱히 주지 않았습니다. 외관도 마찬가지지만 확실히 이 실내에서 이 세월의 흔적이 더 느껴져요. 이렇게 옛것의 흔적이 좀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 차를 타게 되면 그저 운전에 집중하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트를 포함해서 스티어링 휠이나 이 차의 인테리어 자체가 저를 되게 압박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요. 딴짓하지 말고 운전이나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트 같은 경우에는 18방향으로 움직이는 전동 시트 상위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허리를 아주 꽉 잡아주면서 또 전동식으로 아주 많은 부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포지션을 맞추기에도 수월하고요. 이 시트에 앉았을 때 비로소 보이는 이 낮은 시야라든지 그리고 빳빳하게 서 있는 스티어링 휠 각도, 가속 페달, 또 사이드 미러로 보이는 빵빵한 디펜더 이런 것들이 평범한 차를 탔을 때랑은 전혀 다른 감성을 운전자한테 확실히 전달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버튼, 여기 운전대 아래쪽에 있는 주행 모드 다이얼이죠. 지금은 기본 컴포트 모드인데 한 번 돌리게 되면 스포츠 모드로 바뀌고요. 한 번 더 아래로 돌리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 다이얼을 하나씩 내릴수록 차의 모든 부분이 민감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엔진이랑 변속 반응도 빨라지고 이 댐퍼도 더 딱딱하게 굳어지고요. 무엇보다 이 소리가 이 각 모드에서의 소리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 소리에 진짜 취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주행 성능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아침에 이 차의 옵션표를 받았는데 부메스터 오디오가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기본 스피커에서 170만원을 내시면 보스 오디오로 바뀌고 570만원을 추가하셔야 이 부메스터 오디오가 들어가는데 어차피 방음도 안 좋고 엔진 소리 들으면서 타는 차에 그렇게 스피커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일단 음질은 확실하긴 합니다. 이 바깥에서 들이치는 여러 가지 소음들을 아주 정숙한 차를 탔을 때 듣는 음질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들에 맞서 싸우려는 그 의지가 분명히 보여요. 아주 비싼 옵션이긴 하지만 아마 고르셔도 후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8년 전에 디자인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긴 하지만
이 차에는 소재들이 정말 고급스러운 게 많이 쓰였습니다. 가죽으로 대시보드와 또 스티어링 휠이 다 둘러져 있고 알칸타라나 카본 같은 아주 고성능 차에 상징적으로 들어가는 요소들, 그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수평대항 6기통 4.0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을 얹고 있습니다. 여기에 7단 PDK 듀얼 클러치 방식이죠. 7단 자동 변속기를 매칭을 했고요. 최고 출력은 407마력, 최대 토크는 43.9kgm입니다 이 힘은 오직 뒷바퀴로만 전달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로백은 정확히 4초, 최고 속도는 시속 288km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407마력, 43.9kgm가 언제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주행모드 다이얼 가운데 있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눌러야만 이 차의 최고 성능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딱 누르면 스포츠 리스폰스라는 화면이 뜨고 20초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지금 1단까지 내렸어요. 정말 살살 밟았는데 1단에서 2단 변속을 48km에서 합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도 이미 기어 단수를 낮추고 RPM을 충분히 띄워서 언제든지 가속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는데, 이 가운데 있는 스포츠 리스폰스 버튼을 누르면 그거보다 더 민감하게 더 쏜살같이 튀어나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포르쉐 GT 라인들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GT는 그랜드 투어링, 그란투리스모의 약자라고 해서 장거리를 빠르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차에 붙는 이름 또는 장르죠. 그런데 포르쉐는 유독 이 GT라는 이름을 조금 다르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일단 911 GTS만 봐도 그렇죠. 그 차는 911 카레라 라인업보다 한 단계 윗등급인 모델인데 출력이나 토크 높아지는 건 기본이고요. 특이하게도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흡음재를 더 적게 넣어요. 경량화나 원가 절감 이런 목적보다는 이 스포츠 배기 시스템이 만드는 소리를 드라이버에게 더 생생하게 들려주기 위해서 흡음재를 뺀다고 해요. 예전에 PWRS 포르쉐 월드 로드쇼 행사를 가서 용인 서킷에서 911 GTS를 처음 타봤습니다. 흡음재를 뺀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 차의 엔진 회전수 영역에 따라서 급격하게 달라지는 사운드를 들을 수 있었고요. 그것보다 더 빠른 911 터보 S보다도 조금 더 원초적인 느낌이 살아있는 차였습니다. 카이온도 그렇죠. 카이온은 최상위 라인업의 터보 S가 아니라 터보 GT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포르쉐에는 터보 S 배치가 붙는다라는 보이지 않는 규칙에서 벗어났는데요. 그 차는 SUV 형태를 가졌음에도 고속도로보단 트랙이 더 어울리는 상태로의 튜닝을 거친 차였어요. 그 외에 911 GT3, 카이맨 GT4, 그리고 이 박스터 GTS까지 GT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조금 더 날것의 느낌이 납니다. 평범하게 달리고 있다가도 이 스포츠 플러스를 넣게 되면 기본적으로 변속기를 두 단계, 세 단계를 아래로 쭉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RPM을 띄우고 지금 1단에서도 3000rpm을 넘어서까지 계속 기어 단수를 유지해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길이 정체가 너무 심해서 여러분께 시원시원하게 달리는 걸 못 보여드린 점은 좀 아쉽긴 한데요. 이 박스터 GTS 4.0은 이 정도로 평균 속도가 조금 느린 구간에서도 차와 하나하나 교감하면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조절해보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3000rpm을 넘어서 4000으로 이렇게 향해서 갈 때 이 왼쪽 귀로 들려오는 공명음이 엄청나거든요. 정말 복합적인 소리들이 들어옵니다. 단순히 한 가지 뭐 엔진음 이런 게 아니라 배기 사운드, 엔진 사운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계가 뭔가 돌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고주파 소리,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여서 귀를 때릴 때 너무 즐겁네요. 1000rpm을 넘어서 5000, 6000으로 쭉쭉 치솟기 시작할 때 이 머리 뒤쪽에서 울리는 엄청난 공명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 짜릿해요. 패드의 반응 속도도 미쳤습니다. 진짜 정말 자극적이고 이런 성능, 이런 감성을 내는 스포츠카를 만날 날이 이제 몇 년 안 남았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박스터 전기차가 조만간 나올 거라는 힌트를 주는 차가 하나 있습니다. 2022년에 포르쉐가 구두드 페스티벌에서 공개한 GT4 e-퍼포먼스라는 차인데요. 전기 레이스카입니다. 718 GT4 클럽 스포츠라는 포르쉐 레이스카에 전기 파워트레인을 결합한 그런 레이스카 컨셉트예요. 이 차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퀄리파잉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퀄리파잉은 F1에서도 예선전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예선전은 랩타임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한 드라이버부터 1번 그리드부터 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승 레이스 때 드라이버들이 세우는 기록보다 예선 때 세우는 기록들이 2-3초, 길게는 4-5초까지도 예선 때 랩타임이 더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름을 딴 이 퀄리파잉 모드를 키면 최고 출력이 1088마력이래요. 1088마력, 네 자리 숫자입니다. 자, 그런 괴물 같은 전기 레이스카를 만들고
포르쉐에 따르면 이 차의 목적은 전 세계 모터스포츠 팀과 레이싱 관계자들에게 전기차 레이싱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차라고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이 차의 형태에서 우리는 한 가지 단서를 얻을 수가 있죠. 앞으로 나올 전기 박스터에는 GT4 e-퍼포먼스를 개발하면서 얻은 기술이 들어갈 거다. 진짜 1000마력짜리 박스터가 탄생하진 않겠지만 차세대 박스터를 위한 전기 파워트레인이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스터 GTS를 일반 도로에서 타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계속해서 날씨도 안 좋고 이 차의 퍼포먼스를 최대한 즐겨본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내연기관 박스터라는 존재가 사라지기 전에 찐득하게 타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만약에 이 차 구매를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젠 정말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차의 주문을 안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 수입차협회 판매 통계를 봐도 이미 일반 박스터 카임에는 출고된 게 없더라고요. 4.0 모델 두 가지 그리고 카임의 GT4만 남아서 이 718 시리즈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신차 계약이 어렵다면 중고차로도 한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박스터 GTS 4.0 시승기 마치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